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서울 지역 과학고인 세종과고 한성과고 올해 입시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 요강이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요. 두 학교 모두 작년 전형 요강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형 요강상 유일한 변화는 지원 자격에서 지원 시 유의사항 보시면 성년인자로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률 검토 등에 따라 입학이 제한될 수 있음. 이런 특이한 문구가 추가된 것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재밌는 변화입니다. 아마도 과학고 지원 자격에 별도의 나이 제한은 없다 보니까 최근에 만 19세 이상 지원자 또는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서울 지역 과학고들은 중학교별 추천인원 제한이라든지 성적 제한 같은 별도의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서울 지역 중3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설사 내신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도 서류 면접 준비를 잘하면 붙을 수 있는 입시입니다. 서울 지역 두 과학고의 학생 선발 방식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등의 서류평가와 출석 면담을 진행하고요. 2단계에서 최종 소집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 다섯 가지가 결국에는 서울지역 과학고 합격에 필요한 핵심 전형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전형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는 올해 두 학교의 자기소개서 양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 자기소개서 항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두 학교 자소서 항목 비교해 보면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총 3000자 이내로 작성 분량 동일한데 다만 세종과고는 정규 작성 분량 이외에 자신의 독서 경험과 관련된 키워드를 별도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순서와 항목 표현만 조금 다를 뿐 실제로 적어야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탐구 경험, 수학탐구 경험, 그리고 인성활동, 그리고 진로탐색 활동이나 진로계획에 대해서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자소서 양식은 예년대로라면 6월 말쯤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로 또 바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한번 전년도 항목 보면서 자신이 어떤 내용 쓸지, 어떤 소재가 부족할지 미리 생각해둬야 남은 기간 자소서 준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자소서 작성법에 관해서는 제가 과거에 올렸던 여러 특강 영상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어떤 항목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대부분이 과학고에 노출이 되고 노출되는 모든 항목들은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아예 노출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나 영재 기록상, 그 다음에 내신 관련해서 내신 원점수나 과목 평균 등은 제출할 때부터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1단계 서류 평가에서는 주로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의 수학과학, 성취도, 내신이 기본 평가 요소라 하겠습니다. 물론 수학과학 이외 다른 과목들도 과학고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직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는 내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나이스 등을 통해서 미리 자신의 학생부를 한번 살펴보고 1, 2학년 때 했던 활동이나 각 교과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도 나중에 면담 질문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 한 분께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학생에 대해서 잘 아시고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으로 미리부터 상담 받아보고 추천서 작성이 가능하신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과학고 전형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출석 면담인데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합니다. 보통 서류 질문 중심으로 30분 정도 두 분의 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하는데 면담 질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출 질문은 없지만 어떤 종류의 질문이 나오는지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세종이나 한성과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입학 관련 게시판에 입학 전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 뒷부분에 보면은 과거 선배들이 받았던 일부 질문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면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면담이 중요한 이유는 평가 비중도 높지만
1단계 탈락자가 2단계 탈락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두 학교 경쟁률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두 학교 모두 최근 경쟁률은 5대1 안팎입니다. 대체로 한성과고가 경쟁률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두 학교 모두 최근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중3 학생 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공계열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자분들도 일반 전형의 경우는 5대1 안팎의 경쟁률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원자의 70% 내외 인원이 1단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학원에서 하는 수업들은 영재고 2단계 지필고사나 과학고 2단계 수학과학 문제풀이 연습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1단계에서 떨어지게 되면 2단계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 통과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30분 정도나 진행되는 면담은 상당한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류 내용 관련된 질문뿐 아니라 중학교 수학과 관련 전반에 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복습해야 할 공부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출석 면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각기 다른 날짜에 진행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시기부터는 과학고 입시 준비에 초점을 이 면담 준비에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전형 요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서류 평가와 면담 평가를 종합해 최종 소집 면접 대상자를 모집 정원의 1.5배수로 뽑게 되고요. 수학과학 인성 관련된 문제를 30분간 풀고 해당 문제 풀이를 바탕으로 7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 시간이나 면접 형식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면접관 3분 앞에서 학생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면접의 주요 내용이고요. 당연히 학생 설명에 대한 선생님들의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이 문제를 풀긴 하지만 그 문제 풀이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 풀이에 대한 설명과 선생님들과의 대화, 그 면접 내용이 평가 대상입니다. 서울 지역 과학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소집 면접 기출 문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두 학교가 공동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 문제를 보셔도 상관은 없겠는데요. 최근에는 보통 대문항 기준으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수학, 과학, 융합 영역을 골고루 출제합니다. 그리고 중간 소문항 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물어보는 등의 인성 관련된 질문이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최근 출제 성향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서울 지역 과학고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과학고들의 기출 문항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소집 면접 때에는 1단계에서 평가하지 못했던 3학년 2학기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평가에 참고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단계 전형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1단계 점수, 2단계 점수를 종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단계 점수가 2단계 점수보다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면담이든 면접이든 결국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양쪽 다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1단계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1단계 준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지역과학고 2024학년도 입시준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세종과고, 한성과고 합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수학과학 심화공부와 관련 탐구입니다. 그리고 자소서나 면접질문 등 실제 전형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와 탐구가 필요한지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년 면담 질문이나 면접 질문들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막연한 선행학습보다는 중학교 수학과학 전 영역에 대한 꼼꼼한 복습 꼭 하셔야 하고요. 8월 말 원서 접수지만 자소서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글쓰기 연습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고 내세울 수 있는 수학과학 탐구나 독서 같은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발전시키고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